제가 영어와 일본어를 평생을 공부하면서 오늘 아침은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. 영어로 인생을 통째로 바꾸어라. 그 중에 몇 가지 방법을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. 세계적인 목사들의 설교를 들어라. 미국의 뉴스를 실시간으로 들어라. 저 같은 경우는 NBC 나이트리 뉴스, MSNBC를 항상 듣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계속 반복해서 듣죠. 그 다음에 TED 스피치, 각종 스피치를 들으면서 제대로 컨텐츠 있는 스토리를 듣는 연습을 하십시오. 여기에는 제대로 된 컨텐츠, tried and진짜 컨텐츠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영어 신문을 구독하십시오. 세상의 뉴스를 영어로 흡수하는 겁니다. 월 2만원 내고, 중앙데일리 같은 건한월 3만원 꼴인데, 지속적으로 자기의 영어로 컨텐츠를, 뉴스를, 비즈니스를, 자기 흥미있는 분야를 지속적으로 읽어 들어가야 합니다. 그 다음에 구어체 편으로 아주 저렴하면서 제일 실용적인 책이 제가 보니까 EBS에서 나오는 매월 관련 책들입니다. 저는 지금도 EBS 책을 수십 년 동안 구독해서 산처럼 쌓아놓고 반복하고 실전 생활에서 활용을 합니다. 그 다음에 유학 안 가고 영어, 일본어 잘하는 방법입니다. 저 해방촌에 가면 100% 미국 남부 침례 교회가 있습니다. 지금 명칭이 바뀌어서 프리덤 빌리지 처치인데, 원어민들이 아마 제일 많이 오는 교회일 걸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제가 제일 오래 다닌 한국인이니까요. 저는 내일도, 요즘은 제가 한 달에 한번 정도 가는데, 10년 이상을 그곳에 가서 청소년 아이들, 어른들, 원어민 선생님들, 서울국제학교 선생님들을 거기서 만납니다. 살아있는 영어를, 실전 영어를 거기 가서 듣고 점검해 보십시오. 또 저는 일본인인 경우에는 성수동에 있는 일본인 교회를 갑니다. 요즘은 장소를 바꿔서 한국인 교회의 4층을 몇 시간 빌려줘서 거기서 예배 드리는데, 일본인 경우에는, 일본어 경우에는 거기에 가면 진짜 돈 안 드리고 진짜 일본어를 들을 수 있고 일본인과 만날 수 있고, 영어는 인생을 통째로 바꾸는 수단입니다. 저는 그 가난을 영어로 해서 돌파했고, 전 세계를 보는 걸 40몇 년 전에, 그렇게 미국 가기 어려웠던 시절에 미국, 영국을 가게 되면서 머리가 돌아버릴 정도로 충격을 받고, 뉴욕의 노무라 증권에 잠깐 있으면서 일본어를 접하게 되었고,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꾸게 되었습니다. 여러분, 영어는 뭔 드라마를 통해서 그런 쓰레기 같은 영어를 배우는 게 아니고, 진짜 이런 원어민 중에서도 보통의 사람들 이상이 얼마나 자기의 스피릿, 그 다음에 자기의 인포메이션을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넣은 거를 진짜 자신을 바꾸는 영어를 하면 인생이 바뀝니다. 제가 지금 73세인데 앞으로도 저는 50년 이상을 이런 생활을 할까 합니다. 전 세계에 제가 모델이 되지 않을까,
언론 매체에서 나와서 사정하는 날이 올 것으로 저는 예측합니다. 제가 지금까지 TV에 네번 출연했는데, 최근에는 몇달 전에 계속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. SBS에서도 입질이 왔다가 그만두고, 제가 하는 말을 못 알아듣는 것 같습니다. KBS의 이수근이 진행하는 뭔 작가라고 하면서 1시간 인터뷰를 했는데, 너무 큰 것을 요구했더니 또그 캔슬이 됐습니다. 저는 캔슬이 되면 더 가능성 있게 봅니다. 제 나이에 저 같은 사람이 있을 리가 없죠. 제 나이에 이만한 책을 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? 뭔 일이 벌어져도 벌어질 것 같습니다. 외국어는 인생을 통째로 바꾼다 생각하고 높은 수준을 도전하십시오. 외국 가서 몇 마디 하기 위해서 영어를 배운다. 목표가 너무 낮은 수준입니다. 그래서는 진짜에 도전할 수가 없습니다.